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특히 16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윤석열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습니다.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윤 후보를 만난 후 당사를 나서며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어떤 역할을 제안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다면서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. 나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직 제안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며 당원으로서 직책과 상관없이 정권교체를 위해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해 미국을 다녀오셔서 자가격리가 하루 이틀 전에 끝났다. 차 한잔하려고 좀 만났다. 밖에서 만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라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학창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윤석열 후보는 이날 원희룡 전 지사와 조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함께 대선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내가 갖고 있는 생각, 얘기를 조금 했다. 본인도 또 어떤 식으로 함께할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. 조만간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이로설TV 오두환입니다.